냉구의 필요소에서 이제 처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인 사진 이승훈 씨 제 거 갖다 쓰고 저희에서 배다른 쌍둥이라고. 네. 어머니가 지금 무속인이세요. 아, 네. 지금도 전화하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수분아 미안하다예요. 그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사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우리 막내 미안하다. 항상 그리움이었어요, 나한테. 예전에 엄마 만나러 간다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거의 9시간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도착을 해서 딱 찾아갔던 엄마의 집은 지금도 기억나요. 와, 집을 딱 찾아갔는데 아우 라룰라르르 좋았다. 어린 나이에도 딱 봤을 때 가슴을 아프다라고 느낄 정도로 살고 계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되게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맞이해줄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먼 걸 찾아가서 만났을 때는. 네.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사셨어요. 근데 그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엄마 빨리 가래요. 다시 집에요. 그렇게 멀리 찾아갔는데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 수철아 가라고. 가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갔던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법당에 이렇게 쌀 있는데 한 3,000원인가 가격에 올려 있었어요. 전보시고 버셨던 돈인가 봐. 그걸 빼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때 엄마의 모습 마지막을 보고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엄마 봤던 거 기억해요. 더 이상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두 달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8시간 넘게 걸렸어요. 왜냐면 출혈이 심해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네. 네,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배 그 복수 찬 것처럼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관을 하나 매일 뚫고 있어요. 지금도 관이 있거든요. 네. 와이프가 이제 그런데 또 우리 막내 놈은 이제 그 뭐 자꾸 그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 내성마비 판단을 받았어요. 문에 약간 공간이 비어서 오른쪽 손과 오른쪽 팔을 못 쓰는 그 판단을 받았어요. 더 만나서 저렇게 예뻤던 여자가 몸이 다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는 왜 눈물이 글쎄 안 울기로 네. 했잖아 니도. 네. 네 마음을 알겠어서. 네. 아휴 참. 태권도 선수보다는 네.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정말 되고 네. 싶었어요. 네. 개그맨 되려고 막 전유성 선생님도 찾아갔었고 막 여기 이거저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막 서류에서도 떨어지고 뭐 시험도 못 봐보고 막.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좋은 게 굳이 공채 시험이 아니더라도 대학로에서 공연할 수 있는 막 패밀리가 있어서 네. 재능만 있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엔 유일한 개그맨이 되는 건 이제 공채밖에 없었기 때문에.